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큰포스트 훈입니다. 오늘 토큰포스트 인터데에선 블록체인의 선한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신념을 앞세워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이신 고팍스 대표 이진영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토큰포스트 독자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고팍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스림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2015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인원 80명 정도,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는 국내 한 4위, 3, 4위권, 4, 5위권 안에 이제 드는 고팍스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제가 그 2014년도 말에 그 우연한 계기로 그 비트코인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빠져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좀 백그라운드 여행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금융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좀 금융업이라는 게 이제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임베드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부 때 역사 전공을 했었는데요. 이 발행인이 없는 이 새로운 자산군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 집약적인 발행인이 없는 이 자산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 시스템에 되게 생각보다 큰 쓰나미, 혁신, 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래도 기본적인 걸 이해하려고 뭐 좀 개인 과외도 좀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빠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간두고. 예. 혹시 대표님께서도 현재 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거래소 나오고 나서 거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받은 일을 하긴 말아야 돼서 그걸 안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코인은 제가 그 건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산 거 이후로 막 많이 산 거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예, 2014년에 알게 되고 이제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팍스와 스트리미 개발자 다수가 해외파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구성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뭐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좀 국적이나 이런 게 되게 다양성 있게 좀 팀이 모이긴 했는데요. 일단 뭐 창업자들 자체가 해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 골드만삭스, 나스닥 등 대형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거품이 존재한다고, 블록체인 시장에 거품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암호화폐의 미래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손에 달려있죠. 미래는. 근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류의 자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번 붐이 됐건 다음 붐이 됐건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잘 운영되는 세상이, 이런 것들의 비중이 더 커지는 세상이 크게 봤을 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웨이브가 이제 이게 대중화되는 웨이브냐, 물결이냐 아니냐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뭐 거래소들도 그렇고 이제 그 미디어도 그렇고 이제 일반 대중도 그렇고 뭐 정부라든지 각기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얼만큼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이거를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팍스에서 iO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시 예정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네, 일단 좀 빨리 개발을 하려고 했고, 지금 뭐 이것저것 검증을 많이 했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컨셉 자체가 좀 보안이랑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계속 이제 테스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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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드로이드가 쉐어가 더 높은데 아이폰, iOS가 먼저 나오는 게 이것도 좀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안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개발팀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 정확한 출시일은 아마 5월이나 5월 6월. 말이나 6월 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 중에 네. 고팍스가 지금 굉장히 원활한 원화 입출금, 낮은 수수료 각광받고 있지만 퍼센트에 따른 매도 매수 설정 기능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항상 뭐 모든 IT 관련된 업들이 그렇듯이 이제 개발 백로그들은 항상 이제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할 것인지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최근에 주최하신 고팍스 스팀의 미드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그 블록체인의 실활용 예를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다 와닿을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용례를 세상에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논쟁 자체가 그 미디어에서 많이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논쟁 자체가 있잖아요. 막 블록체인이 가상화폐가 사기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 화폐다,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진짜로 좀 세상을 좋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피부에 와닿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 좀 어떤 그 논쟁의 수준도 이게 사기다, 아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수준보다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많이 와닿고, 우리나라의 팬층도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팀이시다 보니까, 스팀 쪽이랑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 스팀이과 진행 중이신 현재 웹툰 공모전이 진행 중이고 또 최근에 또 종료된 리플 트레이딩 이벤트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이신데요.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거는 그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18년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필요한 게 이게 좋게 쓰이면은 잘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좀 공론 형성, 그러니까 퍼블릭, 그러니까 공적인 이제 토론 자체의 어떤 수준을 조금 더 정치적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실사구시적인 그런 토론으로 이제 좀 수준을 높이는 거를,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일단 그 취지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되게 잘쓸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시키고, 지원을 하고, 좀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그게 사실은 더큰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를, 그러니까 재무적인 투자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을 갖고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주식 거래소에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재무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요 주주들의 경우 이제 경영에 있어서의 의결권도 행사를 하고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재무적인 투자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용례들이 사실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토론하는 토론의 어떤 수준을 높이게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프로젝트를 알리고 또 이제 좋은 프로젝트들의 사용성을 높이는 거를 거래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일단 큰 취지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고팍스 이진행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고팍스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5월 31일 목요일 2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